네, 고고아프리카 알버 팀장 유동규입니다. 이지코리닷컴 관리를 맡고 있고요. 연합중공학교 리피제의 알룸나이 흑형이기도 합니다. 오늘 보시다시피 시디 보즈이트라는 곳에 왔고요. 이곳은 튀니지 혁명의 중심이 됐던 곳입니다. 발원지가 됐던 곳이죠. 중심이랄보다. 여기서 저 앞에 보이는 길에서 부하지시가 분신자살을 했고요. 그 결과 이제 그에 대해 항의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결국 튀니지 혁명을 일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물론 이 옥상에는 허락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. 한번 전경을 보여드릴게요. 인구 4만이라고 듣고 왔는데 생각보다 크네요. 하지만 뭐 아까도 관광이 있을 것 같은 도시는 아닙니다. 물론 부하지지 관광이 꼭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기 보이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신 스태프분들이고요. 살렘니 알레 안녕하세요. 같이 온 아이쌈시 과이드입니다. 예, 이상이고요. 한국에서 보지 못하신 영상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 고고아프리카 아랍 팀장 겸 이지코에다 겸 관리자 겸 연합중동학회 엘 레피제 알룸나이 학회원인 민웅기였습니다.